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니라짱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음악 밴드 계속 한밤중이면 좋을 텐데의 니라짱이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우니구리 군, ZTMY 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밴드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세계관 여자 주인공 포지션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복장 등좀 힙한 스타일과 특유의 눈매가 인상적인 캐릭터인 것 같네요. 나름 공식 굿즈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밴드 팬덤에게는 눈길이 가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마스터 치프입니다. 가격은 8,4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게임 헤일로에서 마스터 치프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풀페이스로 대체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MA40 어설트 라이플, 에너지 소드, 고양이 귀 파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일로의 대표 캐릭터 마스터 치프의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표정 파츠가 생략되었지만 나름 슈트나 무장 등 표현은 잘 나온 것 같네요. 다만 전체적 구성에 비하면 가격대가 좀 많이 높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브루스리입니다. 가격은 5,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전설적인 액션 스타 브루스리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전용 하체 파츠, 쌍절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인의 랜드로이드 상품이기는 한데요. 랜드로이드 스타일로는 뭔가 어울린다고 하기엔 미묘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랜드로이드 스타일로는 배우의 포인트를 살리기 좀 어려운 느낌이 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클라인 모레티입니다. 가격은 6,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인기소설 로드 오브 더 미스테리스에서 주인공 클라인 모레티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모자, 코트, 지팡이, 코인, 권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중국 작가가 쓴 웹노벨 작품의 주인공인 것 같네요. 랜드로이드 스타일로 인해 원본의 멋과는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타일과 표정 파츠, 옵션 구성 등은 나름 알찬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사텐 리코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38,5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40cm입니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에서 사텐 리코가 드디어 바니걸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박력 있는 4분의 1 스케일의 빅 사이즈의 천으로 된 망사 스타킹을 사용하여 보기도 좋고 만져도 좋은 사양으로 나왔습니다. 시리즈 컨셉의 검정 바니 스타일로 몸을 감싼 상품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중 레벨 제로지만 인기는 많은 사텐 리코의 바니걸 피규어입니다. 이런 전개로 인해 주요 멤버들의 모두 바니걸로 전개되고 있네요.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우미노 사치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36,3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48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뻐꾸기 커플에서 우미노 사치가 4분의 1 스케일의 빅한 바니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광택이라는 흰색 바니 슈트가 바디라인을 강조한다고 하고요. 수줍은 듯한 귀여운 미소에도 주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사실적인 질감을 추구하고 천으로 만든 망사 스타킹을 사용했고요. 높이 약 48cm의 박력 있는 볼륨감을 꼭 손에 들고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의 동생 우미노 사치도 바니 버전으로 피규어화했습니다. 나름 느낌을 잘 살린 바니걸 스타일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니라짱을 고르고 싶네요. 이전에도 종종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영화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도 상품화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밴드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캐릭터를 상품화한다는 이러한 케이스가 좀 인상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나름 힙한 스타일과 표정이 매력 포인트처럼 보여져서 해당 밴드의 팬덤이 아니더라도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나름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상품이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